그럼 내가 준 이니셜 고리는? 여기. 이거. 나 데려다 주고 가는 뒷모습 좀 멋졌어. 쟤 진짜 그만해야겠다. 근데 어떻게 말하지? 아우 형님 죄송합니다. 갑자기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. 아쉬운 분이 이 한 세트를 주셨는데 차에 두면 상할 것 같아서요. 더 좋지. 이럴 때 겸사 겸사 동생 집 구경도 하고. 야 고기나 빨리 냉장고 넣어놔라. 아 예. 이야 너 이렇게 사는구나. 어? 어이구 집 넓고 좋다야. 야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 여자만 구하면 되겠다. 어? 이야 좋아 좋아. 어? 이야. 제가 집으로 모셔놓고 요리까지 형님이 하시고, 아우 형님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것저것 넣고 볶은 것뿐인데 뭐, 야 간이나 맞을지 모르겠다. 응? 어. 우와 형님 진짜 요리까지 잘하세요? 난 말이다. 남자들이 퇴근하면 들어오면서 빈둥빈둥 TV나 보고 마누라가 해주는 거 넙죽 받아먹는 거 난 이해할 수가 없어.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사나이 아니냐? 어? 아, 저는 이 요리 완전 잼뱅인데. 아무튼 존경합니다 형님. 아, 존경은 무슨? 자 마시자. 아, 근데 너 우성이랑 왜 싸웠냐? 예? 뭘 놀래? 딱 보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더만. 뭔데? 왜 그래? 아니, 꼭 싸운 건 아니고. 너, 어? 저거 뭐냐? 어? 이거 선물 받아서 둔 건데요? 우와, 저거 뒷다 비싼 건데 저런 걸 선물로 주냐? 선배! 야, 원래 술 맛은 말이다, 어? 아는 사람이 선물로 받은 것을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는 게 제일이거든. 너 그거 몰랐지? 형님이 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저희 집으로 모실 걸 그랬어요. 형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술 마시니까 이렇게 좋은데. 그러니까, 어? 맨날 우성이랑 셋이서 소주를 마시다가 이렇게 물 건너온 게 들어가니까, 어? 오! 야, 이거 우성이 녀석도 같이 마셨어야 되는데, 응? 어 맞다 우성이. 야 너 우성이랑 뭔 일 있지? 야 우성이 녀석이 걔가 원래 말투가 깐족거리잖니. 네가 어디 가서 실수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잘못을 했어도 우성이가 너한테 잘못했겠지. 그래 뭐냐? 뭔데 그래? 어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여보세요, 자기야. 나 정훈아 집. 그래? 어, 알았어. 어, 바로 갈게. 형수님이 오시래요? 아, 서재 형광등이 깜빡거려서 일을 못하시겠다고? 아, 참. 이제 딱 탄력받았구만. 야, 너 이거. 야, 여기까지 마셨고, 요거 딱 내 앞으로 킵해놔라. 나머진 나랑 꼭 같이 마시는 거다, 어? 아니 그럼 이거 형님이 가져가세요. 아니 이왕 드리는 거 새 거 드릴게요. 새 거 한 병 더 있어요. 잠깐만요. 아 야야야야 그러지 마라. 어 야야야 어 놔둬라 놔둬. 어? 어? 저기야 형광등 때문에 나와서 책 보는 거야? 내가 바로 해줄게. 그냥 내가 했어. 당신 하도 안 오길래 답답해서. 아유 그럴 거 같으면 일단 얘기 좀 해주지. 한참 달게 마시던 거 적고 왔구만. 들어올 시간 됐구만. 응? 양준해? 무슨 애냐? 용돈 주면 쪼로록 가서 사탕 사고 용돈 까먹는? 산 거 아니야. 정훈의 집에 갔더니 억지로 들려서 할 수 없이 갖고 왔다. 응? 아니 내가 우성이랑 싸우는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길래 내가 가서 기분 좀 확 풀어줬더니 고맙다고. 어? 싫다는데도 이거